안녕하세요. 몸빼 바지 입고 하는 거 맞아?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추석 음식들과 함께 요즘에 살짝 이 관리에 느슨해진 버금이들한테 걱정의 잔소리를 해줄까 하고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팩폭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일단 반말 모드로 갈 거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추석 먹방과 잔소리 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먹방의 시작은 음료부터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약간 밥알이 안 나왔는데 오히려 좋아. 지영아, 너 지금 말로만 다이어트 몇 년째야? 내가 진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다이어트는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 돼. 몸으로 움직이고 실천을 하는 게 다이어트거든? 퇴근길에 경거장 하나만 걸어와봐. 10분만 걸어도 그게 쌓이면 일주일이면 1시간 10분이거든? 그게 한 달이 쌓이면 300분이야. 오케이? 오늘부터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힘을 내. 맛있다. 지윤아 잠깐만 기다려봐. 지윤아, 내가 진심으로 물어볼게. 너가 기부천사야? 너 어떻게 헬스장을 끊어놓고 헬스장에 돈을 줬는데 너가 헬스장을 안 가? 1년에 10번이 아니라 한 달에 10번만 가도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알겠지? 오늘부터 실천하는 거다. 맛있는데? 유진아, 살을 뺐는데 요요가 왔어? 한 달에 5kg 빼지 말고 한 달에 1kg씩 다섯 달을 5kg 뺀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플레이가 너무 쉬워져. 한 달에 1kg 명심해. 종현아, 혹시 일어나서 고개를 아래로 숙였는데 발이 안 보이고 배가 보여? 자꾸 나온 배를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우리 오늘부터 20분씩만 걷자. 그러면 내가 장담하건대 배 1cm는 들어간다? 걷기 훈련을 하다가 나 이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네? 그러면 맨몸 운동 위주로 체력을 조금 끌어올리고 코어 근육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뱃살이 빠질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는 신발끈 묶을 수 있어. 민지야, 고기만 먹으면 어떡하니? 나 지금 고기만 먹는 것 같아? 난 고기부터 먹는 거지 고기만 먹지 않아. 고기만 먹으면 너 나중에 변비도 심해지고 근육만 많이 생길 것 같지? 아니,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같이 먹으면서 야채랑 골고루 먹어. 알았지? 민지 화이팅! 야, 봐봐, 고기를 먹었으면 밥도 먹어주는 거야. 현우야, 너 지금 몸 관리할 때야?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너 지금 고백 시기 놓치잖아? 그럼 다른 남자가 그 여자에 채간다? 외모에 자신이 없어? 아니, 넌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워. 그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 여자한테 대시해. 플러팅 몰라? 요즘에 플러팅을 계속 던져야지 그게 하나 얻어 걸리는 거야. 약속. 너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현우야. 맛있다. 이거 고추장 찍어 먹어도 맛있다. 지윤아, 너 내가 아까 민지한테 잔소리할 때 살짝 찔렸지? 고기만 먹으면 어떡하니?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몸이 좋아질 것 같아? 아니, 절대. 내 발톱만큼도 좋아질 수 없어. 골고루 새우도 먹고 애호박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어야지 그 운동한 몸에서 흡수가 다양한 영양소로 충전이 되면서 몸이 좋아지는 거야. 나는 닭가슴살 먹지 않아. 근데 몸이 좋아. 좋은 편이야. 그러니까 지윤아, 오늘부터 조금 더 다양한 음식을 먹으려고 시도해봐. 누가 구운 거 이렇게 맛있어? 성빈아!
너 지금 살 뺀다고 안 먹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이 먹는 행복을 놓치고 살아? 왜 그런 거야? 너 굶어서 살 빼면 뭐 먹는 순간 바로 살 찐다? 그럼 평생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100세 시대야. 히브뜸 홈트, 히브뜸 10분 홈트 검색하면 영상이 겁나 많이 나오거든? 검색해서 오늘부터 시도해봐. 할 수 있어, 성민아. 어? 얘들아, 내가 이 꿀석이 진짜 좋아해. 진짜 지금 내 걱, 저 오늘 걱정을 내가 얼마나, 나 지금 10년치의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지혜야! 아니, 아픈 날까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한다면 아플 때는 너를 위해서 쉬어줄 수도 있어야 돼. 나는 몸에서 신호를 줘. 으뜸아, 너 지금 컨디션 좋지 않아. 너 피곤해. 너 지금 코 맹맹이 소리 나. 그런 날 나 운동 안 한다? 거짓말 같지? 맨날 앞에서 이러고 뒤에 가서 운동할 것 같지? 나 진짜 안 해. 왜 그런지 알아? 난 나를 엄청 사랑하거든. 물론 운동 강박?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오늘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알았지? 지혜야, 넌 할 수 있어? 맛있다. 왜 호박은 맛있을까? 내가 왜 호박을 22살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난 굉장히 후회를 해. 너무 맛있어. 민수야, 자꾸 너 아침, 점심, 저녁 안 먹고 야식에 몰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영유성 식도 와가지고 이게 계속 데미지가 쌓이잖아. 저녁을 5시, 6시에 먹는 게 아니라 한 8시쯤에 먹어. 한번 시도해봐봐. 우리 지연이가 운동을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포기했구나. 이런 말이 있어. 작심 3일. 마음을 3일마다 한 번씩 먹는 것도 괜찮거든?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는 거는 너가 6일 동안 열심히 했다는 말일 수도 있어.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운동해보는 거야. 알겠지? 준영아, 너가 지금 연애하고 있을 때야? 물론 공무원 시험 준비, 공부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니야. 근데 너 지금 연애에 너무 빠져있어. 여자친구보다 시험 준비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은지야, 너 지금 설마 너 지금 집에 누워있어? 빨리 앉아. 나 보고 빨리 마주보고 앉아. 일단 너 취업 준비한다며. 너 평생 백수로 살 거야? 나가서 30분씩 걷고 그냥 사람 많은 어떤 동네에 가서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나는 오히려 너의 근무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 은지는 취업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이거 꿀이 진짜 많이 맛있다. 준호야, 너 부모님이 맨날 게임하다가 학교 지각하라고 대학교 학비 내줬는 줄 알아? 응?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게임만 할 수 있어? 아니면 차라리 연애를 해. 게임보다 연애가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 아닐까?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고? 나가서 움직이고 걷고 사람들을 만나. 모니터만 마주하지 말고. 근데 잡채에 이런 걸 넣잖아. 고추 이런 거를. 이런 거 사람들이 같이 먹나? 나는 이런 걸 걷어내는데. 저희가 잔소리하겠는데. 수진아, 지금 실연의 아픔을 겪었어? 물론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 헤어짐이 너무 아프다고 단식까지 하면서 너의 몸을 스스로 셀프 공격하는 거는 옳지 않아. 물론 이렇게 남의 이별을 너무 쉽게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너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똥차가고 벤츠 온다. 수진아, 내가 먹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먹으면서 아파해. 건우야, 너가 지금 돈이 없어? 너가 돈이 없게끔 살고 있잖아. 너 지금 오마카세랑 핫플이랑 뭐 여행 포스팅 올리느라고 네가 벌어둔 돈을 마이너스까지 탕진을 했는데? 나는 이거 지금 용납 못한다, 건우야. 건우야, 내 사촌동생 이름도 건우야. 너 내가 지금 사촌동생 같아서 지금 얘기해주는 건데 너 지금 먹는 거에만 관심 있지? 운동은 안 하니? 너 먹는 거, 돈 쓰는 거, 인스타 올리는 거 생각할 시간에 스쿼트 한 번이라도 더 해. 알았어? 건우야? 내가 진짜 사촌동생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거다. 건우야, 사랑해.
서연아, 소개팅을 100번 했는데 한 명도 눈에 차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플레이는 내가 아닌 타인을 바라보는 눈의 기준을 조금 더 낮추는 게 어떨까? 서연아? 승연아, 우리 승연이가 지금 평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구나. 승연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다이어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먹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 6일 정도는 다이어트 모드에 좀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먹는 게 너무 좋으면 일주일에 운동하는 양을 1시간만 늘려봐. 그것도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승연이 화이팅! 예지야! 너 지금 지방의 비법을 알아보고 있어? 어? 너 힙업등 컴퓨터 하루에 30분씩 일주일만 해봐봐. 너 돈 안 드리고 공짜로 살 뺄 수 있는 기회를 왜 돈을 들여가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거야? 지방 좀 갖고 있으면 어떠니?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게 낫지. 화이팅! 성현아, 너 술 끊는다고 하지 않았어? 맨날 살 뺀다고 술 끊는다고 하면서 왜 맨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살을 뺀다는 소리를 하지 말던가 술을 조절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너가 해야 되지 않겠어? 다 큰 성인이, 그치? 너 설마 아가리였더니? 아니겠지? 말로만 하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몸으로 움직이고 운동도 같이 가면서 운동하잖아? 술 더 마셔도 돼. 지원아, 너 기부천사야? 너 네가 운동을 하러 나간다고 했으면 운동을 가야지. 왜 자꾸 선생님 기분 좋게 선생님 돈 버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결석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보강 운동을 해? 너 집에서 운동 안 하잖아. PT가 유일한 너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인데 너 지금 돈도 잃고 네 정신도 잃고 네 건강도 잃고 있어. 아, 너무 세게 말했나? 미안해. 돈이 너무 아깝잖아. 어? 헬스에 가야 되는 거야. 지원아, 넌 할 수 있어. 화이팅! 민준아, 지금 뭐 명절 끝났다고 다이어트 망했다고? 야, 어이가 없다. 너가 지금 이 짜증내야 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걷고 히브트 홈트 검색해가지고 홈트레이닝을 하잖아? 너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어. 너 지금 당장 스쿼트해. 일어나서 스쿼트 100개만 해봐봐. 그럼 정신이 빡 든다? 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 오늘부터 스쿼트 다시 하고 좀 덜 먹고 다시 움직이면은 한 일주일이면 몸이 돌아오지 않겠어? 브레이, 이렇게 하는 거야. 민주야, 너 무슨 패션 디자인 학과 다녀? 너 지금 운동복 그렇게 많이 사고 운동은 한 번도 안 나가는 거 난 용납할 수 없다. 가장 최근에 산 옷을 입고 히바트 홈트 20분짜리 검색해서 딱 20분만 홈트 해봐. 그러면 그 운동복이 너가 운동을 집중할 수 있게끔 더 도와줄걸? 민주야, 운동복을 살 때 말고 운동복을 사서 그걸 입고 운동할 때가 가장 예뻐. 오늘부터 운동하는 거야, 민주야. 서연아, 지금 당장 입을 수 없는 옷들을 미래를 위해서 사준다는 거는 넌 지금 과소비를 매일 반복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끊어주고 싶어. 호흡할 때 내가 지금 달려가서 이러고 있는데 이 가슴에 들숨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사이즈 옷 사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직 교환기간 남은 옷들은 가서 너한테 지금 맞는 옷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할 수 있지, 서연아? 소영아, 왜 탄수화물을 안 먹어? 내가 먹여줄까? 내가 먹여주면 먹을래? 반찬만 먹고 있어? 물론 반찬 맛있지. 반찬만 먹는 것보다 밥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든든하거든? 탄수화물 엄청 중요하다. 오늘부터 잘 챙겨 먹어줘, 소영아. 준혁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명품을 다 사는데 바치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을 수 있지. 그리고 너 지금 네가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명품 사는 거 지금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있단 말이지? 명품 브랜드 검색할 시간에 진짜 스쿼트 한 번이라 더이라. 싸구려 티 청바지를 입어도 명품 입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진짜 내 말 믿고 오늘부터 운동 좀 해봐봐. 재현아, 나는 너의 이두박근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수가 이미 너의 이두박근이 아주 멋있고 괜찮고 충분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지만 너 지금 좀 과하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이두를 짠다. 나는 조금 오그라들거든. 이두박근을 짜고 싶다면 SNS에 올려. 이두를 그만 짜고 이제 대퇴를 짜보는 건 어때?
너가 지금 상체 운동만 하고 있다면 대퇴를 가른 다음에 대퇴를 좀 보여줘. 근데 그리고 나서 나 대퇴 좀 생겼네 하면 이제 복근, 그 다음에 가슴 해서 약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너 기준의 완성형의 몸 만들고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지연아, 너 멋있다. 지민아, 너 나랑 비슷하다. 배달을 주 10회 이상 시켜먹고 있구나. 요즘에 배달 음식이 정말 잘 나오기는 해. 하지만 너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 그래서 너무 배달에 의존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장 보는 어플을 통해서 좀 가볍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한번 찾아봐봐. 예진아,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고? 물만 먹으면 진짜 살이 찐다는 개념은 약간 병적인 상태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상의 상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야. 호르몬의 이슈, 신장의 이슈?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정상이거든. 근데 약간 다이어트 강박 때문에 지금 괜히 물만 먹으면 살찌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실제로 너가 하루에 먹는 것들 다 기록해봐봐. 물만 마시는 거 아닐걸? 너는 물만 먹는다고 살찌는 사람이 아니야. 예진이 지금도 예뻐. 도연아, 너가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관리하지 않으면서 지금 25년을 산 거야? 너처럼 얘기하는 사람 내 주변에 한 명 더 있거든? 근데 걔 아직도 못소리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긁지 않는 복권이고,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없는 사람도 긁지 않는 복권이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야. 4,700만 명이야. 근데 너 지금 너무 합리화가 심하고 게으른 것 같아. 오늘부터 1시간씩 운동을 해봐봐. 너를 위해서, 진짜 복권이 되기 위해서. 화이팅! 끝났다. 끝났다. 먹다가 체할 뻔했는데 음식을 곁들여가면서 명절답게 이렇게 약간 다리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고 몸빼바지 입고 한복에 하는 이 머리띠까지 해가면서 우리 버금이들과 소통 아닌 소통을 해봤는데 실제로 동기부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버금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반말로 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랑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시길 바랄게요. 많이 먹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히브뜸 홈트 영상 하나 틀어서 홈트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버금이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안녕.